뭐 있어. 네, 안녕하세요. 찌리박입니다. 네, 맨날 한강에서 삽질하다가 오랜만에 바다로 나왔습니다. 아,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버스비가 많이 올랐대요. 아, 이제 바다 올 때는 신중하게 날짜를 잡아갖고 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. 버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날씨가 많이 풀려갖고 이제 물만 보이면 던지십시오. 물고기 나옵니다. 아, 오늘도 제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짜잔! 이것은 갯지렁이 닮은 지렁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웜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짧은 데에는 가짜 지렁이를 달아서 던져보고 이쪽 긴 데에는 진짜 갯지렁이를 달아서 던질 겁니다. 어떤 게 먼저 반응이 올지 지켜봐 주시고요. 아, 지금 날씨가 비가 살짝 오려고 하는데 오늘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 기상청 이리 씨. 아, 미치겠어요. 입질이 하나도 없습니다.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납산항은 밑에가 모래가 아니고 돌이 많아서 밑걸림도 좀 있고 도다리는 없는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해보다가 포인트를 옆에 항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몇 개째인지 몰라요 지금. 꿈쩍 다 날아가겠네. 네, 납산에서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그지같이 없고 채비는 4개나 날려먹어서 열받아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낙산항 옆에 있는 후진항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는 제가 작년 가을 때쯤에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. 아, 저 앞에 보시면 저기 불상 보이시죠? 네, 저희가 낙산사입니다.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해변이 설악해변이고요. 그리고 내항 쪽은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낚시는 못할 것 같이 생겼네요. 그리고 제가 던진 포인트는 후진항 빨간 등대가 있는 제일 끝에다가 던져놨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갯지렁이 웜은 오늘은 테스트를 그만해야지 될 것 같아요. 지금 한 마리가 아쉽기 때문에 둘 다 진짜 지렁이를 달아서 던져놨습니다. 뭐 안 나오면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한 마리 갖고 나올게요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오늘 개망한 것 같아요. 여기 물고기 없나 봐요. 입질 한번 없어요. 아니 왜 내가 오는 날만 이렇게 바람 불고 고기도 안 나오고. 유후! 하나 잡았습니다. 이런 젠장. 아유, 집에 가서 삶아 먹을까봐요. 네, 묵금추 추가 떨어져서 원투 진압으로 바꿨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어서 미친 짓인 줄 알지만 어차피 망한 낚시 뭐 있겠습니까.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. 또 모르죠. 오, 입질 방금 컸는데 채볼까요? 뭐 있어. 오케이. 으아! 보이시죠? 드디어. 강도다리입니다. 드디어 하나 낚았습니다. 우후! 어마어마하죠? 아, 보십시오. 빵이 어마어마합니다. 유후! 한 25cm 정도 될 것 같아요. 네, 이놈은 집에 가져가서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버스 시간 때문에 낚시는 마쳤고요. 오늘 두 마리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아쉽게도 한 마리밖에 낚지 못했네요. 아, 그래도 한 마리라도 오늘 잡아서 다행입니다. 아무튼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봐요.